2019년 5월 23일과 24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서울시향 정기공연 유카페카 사라스테 라벨인데요. 음악평론가 김문경 씨와 함께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날 어떤 음악이 연주될지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날의 프로그램 첫 곡부터 짚어봅니다. 첫 곡이 라발스예요. 일단 서울시향의 단골 레파토리죠. 믿고 듣는 서울시향의 라발스. 정말 기대됩니다. 서울시향이 지금까지 참 여러 번 연주한 그런 작품인데요. 서울시향에게는 친숙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 작곡가인 라벨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벨은 우리에게 볼레로의 작곡가로 많이 각인되어 있죠. 그래서 라벨은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근데 라벨이 태어난 곳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거의 국경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 시브흐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항상 드뷔시하고 좀 이렇게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도 많이 되죠? 네. 근데 둘의 음악 세계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드뷔시가 좀 음침하고, 그리고 애매모호한 그런 모더니스트였다면, 라벨은 밝고, 선명하고, 그런 또 약간 신고전주의를 채택한 그런 작곡가라고 할수 있겠죠. 네. 네. 지금 드뷔시와 라벨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라벨 음악을 들었을 때, 아, 이건 라벨이야 라고 딱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특징이 또 있을까요? 네, 물론 있죠. 일단 라벨의 그 태생을 좀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라벨의 아버지는 스위스의 엔지니어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에 파견 근무를 나가서 스페인 여성과 사랑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라벨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스위스와 스페인 둘다 스자로 시작하지만 정말 다른 세계죠. 그렇죠. 그래서 라벨의 음악에는 스위스식의 장인처럼 아주 정교함이 있고요. 또 동시에 스페인의 지방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곡이 볼레로고, 뭐 스페인의 한때라든지 혹은 뭐 스페인 랩소디. 그래서 스페인의 요소가 또 진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라벨에 살았던 집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집이 고품격 벼룩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작고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그냥 아주 각 잡고 디피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럼 디스플레이. 그래서 라벨이 옛날에 사용했던 그런 물건들도 거기에 있었나요? 네, 아마 뭐또 수집을 했겠죠. 그래서 네. 와, 정말 그런 아기자기하고 완벽주의자적인 면모가 라벨의 음악에 있고, 특히 라벨은 오케스트레이션, 즉 관현악법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네. 거의 마법사예요. 그래서 그가 요술봉을 확 흔들면 그냥 오케스트라가 샥 이렇게 변하는, 네,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공연인데요. 아, 라발스의 작곡 시기, 그리고 작곡한 배경, 이런 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라발스. 원래 라벨은 제목을 빈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네. 즉,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네. 뭔가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뭐 경의를 표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교향시라고 이제 명명을 했지만 나중에 오케스트라를 위한 무용시라고 이제 장르를 바꾸고 그 다음에 곡 제목도 라발스라고 해서 1919년에서 1920년 사이에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1919년에서 1920년이면 그 세계 제1차 대전? 네, 그게 좀 그때의 종전됐을 때죠. 네, 네, 막. 그 배경이네요. 네. 네. 이렇게 세계사를 잘 알고 계시면은 이 서양 음악사 파악하는데도 아주 용이하죠. 라벨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자, 참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라에서는 아, 연세도 있으시고, 또 그렇게 또 체력이 왕성하시지도 않으시니, 그냥 쉬세요 했는데도 라벨은 끝끝내 참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운전병으로 전투에서 이렇게 일익을 담당했던 진짜 사나이였죠. 네. 그래서 이 라발스를 들어보면요. 뭔가 그런 1차 세계대전에서 합스부르크 제국이 뭔가 패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살짝. 아, 그래서 이 곡이 그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보통 라 말스라고 하면
왈츠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주 경쾌하고 명랑하고 가벼운 곡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라벨의 라왈스를 들어보면 뭔가 아주 어둡고 장중하고 그리고 파괴적이고 또 죽음의 느낌이랄까요? 네. 뭐 이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제 감상 포인트를 조금 짚어볼까요? 네. 이 라벨스는 처음에 진짜 어둡게 시작해요. 쿵쾅, 쿵쾅, 쿵쾅 이런 소리가 이제 살짝 들리거든요. 네. 마치 왈츠의 태아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정말 그런 느낌인데요? 네. 네. 그래서 아직 왈츠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샹들리에 불이 켜지고 이제 남녀가 모여들면서 음악이 밝아지면서 드디어 왈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네. 그래서 점점 왈츠가 아주 이제 신명나게 이제 펼쳐지는데 나중에는 막 광기로 치다들면서 막 이렇게 혼란 속으로 네, 빠지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고꾸라지듯이 넘어지듯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뭔가 이 왈츠 어떻게 보면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왈츠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왈츠로 흥한 네. 합스부르크 제국의 몰락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합스부르크와 왈츠의 관계, 그런 왈츠의 보수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왈츠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네. 어떤 음악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공연을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요, 그 작품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공연장에 오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라벨의 라발스 역시 아래 더 보기에서 링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